안녕하세요. 신바람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포항에 왔습니다. 포항 내연산을 가기 위해서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도 안내사막에 따라서 왔고요. 이 내연산 높이는 710m고요. 네, 12폭포가 있는 아름다운 산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 기온이 27도입니다. 27도고 오늘 오후에 비 예보가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2023년 7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내연산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내연산 보경사. 여기는 보경사입니다. 자, 문수 앞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등산 코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경사 주차장에서 문수 앞 문수봉, 내연산, 삼지봉, 미결 등, 은폭, 관음폭포, 연산폭포, 다시 보경사 주차장으로 하산을 하겠습니다. 산행 거리는 약 14km. 산행 소요 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 생각했습니다. 이리 와. 문수봉 2km 올라갑니다. 1km만 가면 됩니다. 계속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500m 올라가면 정상에 갈 수 있습니다.
문수봉에 왔습니다. 네, 연산 문수봉. 해발 628m. 조망은 없습니다. Hello, Liza. How do you do? I'm writing you a letter. I hope it reaches you. I know it's been a long time since you heard from me. I'm still kicking around here in Tennessee. I heard you got a new place. I heard you got a new job. I heard you got a haircut, and it looks real nice. Are you ever lonely? Do you ever think of me? 자, 삼지봉으로 삼지봉에 왔습니다. 네, 연산 삼지봉 711m. 자, 비가 옵니다. 선일대 왔습니다. 와, 와, 기가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내연산 산행을 마치고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보령사입니다. 오늘 산행 거리는 14km 되고요. 수요 시간은 6시간 산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산행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 들어서 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산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